자, 교재 32쪽에 31번째, 제 교환에는 30번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TCP/IP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TCP/IP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터넷,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하려면, 네트워크라는 게 뭐예요? 너와 내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와 내가 연결이 돼서 둘만이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럿이 될 수도 있고 그 개수가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만 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연결하려면 뭔가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규정이 있잖아요. 뭐 법이 있고 뭐 규율이 있고 하는 것처럼 통신에서도 그런 규정과 규율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통신상의 규칙과 약속을 프로토콜, 영어로는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통신 규약, 이거는 규칙과 약속의 줄임말이에요. 이 규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통신상의 규칙, 그러면 아, 프로토콜. 아, 이게 무슨 프로토콜이래, 그러면 아, 이건 규칙이구나, 약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TCP라는 프로토콜도 있고 IP라는 프로토콜도 있고 그런데 이제 IP라고 하는 것은 IP 인터넷 프로토콜의 줄임말이에요. IP는 그 IP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시면 조금 낯선 용어들이 나와요. IPv4, IPv6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렇죠? IPv4는 뭐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를 설정해야 되고 IPv6에서는 IPv6의 주소를 설정해야 되고 서브넷 마스크라는 말은 안 나오고 서브넷 접두사 길이라는 말이 나오고 기본 게이트웨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DNS 서버 주소 이런 거를 설정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 방식이 통신 방식이 IPv4로 세팅되어 있다면 IPv4 주소가 있어야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가 각각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볼륨 조절하는 아이콘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전기 플러그처럼 생긴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모니터 그림 같은 거 옆에. 거기에 네트워크 하고 뜰 거예요. 있나요? 그렇게? 예, 그럼 거기를 오른쪽 눌러서 네트워크 공유센터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환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중부303이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이름이 중부303이에요. 여러분도 같을 겁니다.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곳에 연결이 되는데 네트워크 2라고 하는 이거는 뭐 네트워크 100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 뭐 1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은 없어요. 하여튼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는 홈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회사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뭐 공용 네트워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거를 봤을 때 여기 로컬 영역 연결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얘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요. 현재는 IPv4로 연결되어 있고요. IPv6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고요. 현재 속도는 1.0Gbps, 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요 기가 인터넷은 실제로 기가 인터넷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장치가 기가 인터넷을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예. 자, 밑에 보시면 속성이라고 나와요. 속성. 속성에 보시면은 여기에 TCP/IP 4도 있고 TCP/IP 6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도 있고 뭐 QoS 패킷 스케줄러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여기 TCP/IP4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라고 돼서 인터넷 프로토콜이니까 IP죠. IPv4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고 속성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저는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무선 보안 무선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공유기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되어 있고 가정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개 가서 보시면
IPv6 주소가 다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뭐 210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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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얼마 얼마 다섯 가지 숫자가 다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통신 회사로부터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100% 다 자동. 가정은 다100% 자동이고 단체나 직장이나 공공기관은 무조건 수동. 다른 말로 고정 IP라고 하죠. 고정 IP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IP를 제3자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쓴다 할지라도 사용을 못해요. 왜? 여기서 나가는 인터넷 주소, IP 주소가 저쪽 통신회사를 통해서 나가는데, 모르는 IP가 올라오면 무조건 100% 차단을 해요. 내가 발급받은 인터넷 IP가 예를 들어서 100에, 200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에 3이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이 5와 3이라고 하는 이 IP 주소를 통신회사를 통과할 때 신분증 검사를 할거 아니에요. 당신 누구요? 나 100에 200에 5에 3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이네요. 우리 가족이네요 하고 통과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런 주소 몰라요. 우리 가족 아닙니다 하고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신회사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IP도 내 마음대로 통신회사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국제 법률에 의해서 규격에 의해서 나라마다 달라요. 숫자에 번호가. 예, 그래서 우리 센터는 210 하고 나가죠. 거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IP 주소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기술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첩보 영화 보면은 그 회사 직원도 아닌데 그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들어가잖아요. 신분증을 겸허하게 위조해갖고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킹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면은 보통 이 사람은 그냥 우리 회사 직원이구나 하고 알아듣게끔 변장을 한다든지 위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뛰어난 거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룰이 있어요. 그게 IP 주소가 뭐고, 여기 보니까 밑에 보시면 IP 주소가 뭐고, 그 옆, 밑에 서브넷 접두사 길이가 뭐고, 뭐 서브넷 마스크가 뭐고, 게이트웨이가 뭐고 하는 게 나와요. IP 주소는 IPv4하고 IPv6이 있는데 하나는 32비트, 하나는 128비트. 8비트씩 4개. 얘는 16비트씩 8개. 책에 표시 안돼 있으니까 메모하세요. 32비트는 8비트씩 4자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을 점으로 구분해요. 아까 210에, 뭐 100에, 50에, 3 하고 숫자가 이렇게 4군데가 써 있었는데 그거를 따로따로 입력을 하지만 읽을 때는 210에 210점, 200점, 3.7 이렇게 점점점으로 구분해서 읽는다. IPv6은 128비트인데 16비트씩 8자리로 되어 있어요. 8자리로. 그리고 각각 콜론으로 구분해요. 뭐뭐뭐 콜론, 뭐뭐 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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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론 이렇게 구분한다. 그 자릿수는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서브넷 접두사 길이라는 말이 나오고 서브넷 마스크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면 내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지나가면 자녀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옛날에 우리 친구란 영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접속하기 위한 내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그럼 오케이 하고 통과를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브넷 접두사니까는 앞부분에 붙는 길이, 몇 길이를 표현한 거냐 하는 거고, 이건 IPv6에서 쓰는 거고, IPv4에서는 서브넷 마스크라 그래서 어떤 걸 표시해주기 위한 기능이에요. 구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주소는 뭐죠? 여기,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 호스트 주소는 뭐다? 이걸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예. 호스트는 중앙에 있는 거를 호스트라 그래요. 메인 시스템을 호스트라 그래요. 제 홈페이지 이름도 호스트로 돼 있잖아요.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죠. 제가 쓰는 이 호스트라는 이름은.
자, 그렇게 해서 32비트로 주소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게이트웨이는 출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IP는 다 달라요. 우리 센터 IP가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게이트웨이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통신은 어느 게이트웨이 출입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전용 출입구예요. 다른 사람 못 들어와요. 우리만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런 게이트웨이 IP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거를 통신을 통제해주는 IP가 따로 있다. 자, 그 다음에 DNS 서버. DNS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도메인이 뭔지는 알아야죠. 도메인은 www.뭐뭐뭐.뭐 이런 거 있죠. www.naver.com 이런 걸 우린 도메인이라 그래요. 근데 네이버도 IP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 네이버라고 칩니까? IP 주소로 입력합니까? 네이버는 도메인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상대편 컴퓨터에 IP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보내거나 우편물을 보내려면 뭐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70번지 2호라고 하는 우리 중부여성발트센터 이러한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주소가. 근데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마포역 옆에 있는 중부여성발전센터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알아듣거든요. 그 중부여성발전센터가 도메인이고요. 용강동 70번지 2호라는 게 IP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소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서부센터, 뭐 청와대. 그럼 청와대 어딘지 몰라도 청와대라는 말은 알잖아요. 그렇죠? 중앙청, 옛날에 중앙청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청와대, 그러면 아, 청와대는 뭐 서울특별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몇 호?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 번지수로 따졌을 때. 근데 그냥 청와대라고 써도 간단 말이에요. 그게 요 DNS 서버가 있어서 해준다. 그런 거죠. 원칙은 네이버도 IP 주소가 있는데 IP 주소를 다못 외우니까, 다 기록을 못 하니까는 그냥 이름을 쓰자. 이름을 쓰면은 요 DNS 서버가 알아서, 아, 이 사람이 지금 네이버를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네이버 주소가 뭐뭐뭐뭐뭐뭐야. 그럼 오케이 하고 쑥 들어가 주더라. 알아서. 이게 없으면 일을 못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하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이런 서비스를 다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통신을 하고 싶으면 업체에다가 여기 뭐 기가 인터넷을 신청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KT나 이렇게. 그러면은 KT 직원들이 와서 설비팀들이 와서 설비를 다 해주고 요 과정에서 들어오는 게 어느 게이트웨이를 통과하고 DNS 서버는 어떻게 연결을 하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 이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지 않고 다 자동으로 해줘요. 자동으로. 개인은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정은. 그러나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학교들은 고정해놓고 쓰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들이 좀 나와 있어요. 아, 거기 문제가 좀 있나요? 인터넷 프로토콜 TCP/IP사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을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작업그룹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작업그룹은 그냥 자체적인 통신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내부에서. 자, 핑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핑. 요게, 길벗 출판사라는 홈페이지가 www.길벗.co.kr인데, 여기다가 시작 버튼 누르고요. 한번 해볼게요.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명령. 그럼 요렇게 시커먼 창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핑. 211.11.14.177 이렇게 쓰고 엔터를 딱 치면 연결이 돼 있나 안돼 있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나. 근데 대부분 이렇게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라고 떠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핑이 자기 주소 있었죠. IP 주소요. IP 주소가 아까 211.뭐뭐뭐.뭐뭐.뭐가 있는데 그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핑. 뭐 211.뭐뭐뭐 0.0.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엔터를 탁 쳤더니 거기에 몇 초가 걸렸다라고 나오면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서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렇게 요청 시간이 만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퀘스트 타임이 오버됐다라고 나오면은 아, 그건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이 안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회사나 이런 데서 서비스 업체에서 보통 자주 와요. 우리 여기 인터넷이 안 돼요. 라고. 가정에서도 인터넷 안될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럼 업체에서 전화하면은 직원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요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래. 제일 먼저 뭐를 쓰냐면 같이 한번 해 보세요. 127.0.0.1.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들어가서 명령 프롬프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시커먼 창이 나오고 거기다 핑한칸 띄우고 127.0.0.1 그럼 이렇게 응답 시간에서 뭐 TTL이 어떻게 되고 1ms 이하로 나오고 뭐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내 컴퓨터에 통신을 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저 뒤에 인터넷은 꽂는데 그걸 우리는 네트워크 어댑터라 그래요. 랜 카드라고도 얘기하고 그 장치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검사를 해요. 왜? 우리 회사 통신이 라인이 고장이 잘렸든 안 잘렸든 간에 기계가 결함이 있으면 못 하잖아요, 테스트를. 제일 먼저 이걸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해서 시간이 이렇게 나오면은 기계가 고장이 난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선로가 문제지, 선로. 통신선이 문제다라는 거죠. 이제 통신선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뎀. 집에 모뎀이 켜 있잖아요. 그 모뎀이 어디가 껌뻑거리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허브를 쓰는, 이 모뎀, 공유기를 쓰는 사람들은 공유기를 껐다 켜보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다 이상이 없는데, 일단 인터넷이 안 돼. 저희 집도 그랬어요. 불빛이 다 움직이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 그게 직원이 왔더라고. 와서 보니까는 아답터가 불량이 난 거예요. 전기 연결해준 아답터가. 그러니까는 걔는 전기는 들어오는데 전류가 약하니까는 작동이 안된 거예요. 아답터 뭉치 아시잖아요. 그거를 갈아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인터넷이 샥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테스트할 방법이 없더라고. 이런 거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기계 결함이 나서. 이런 식으로 검사도 하더라. ipconfig라는 명령도 있어요. ipconfig라는 명령을 쓰면은 이 컴퓨터에 물리적 주소라고 돼 있어요. 물리적 주소는 뭐냐면 통신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장치의 고유번호.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게 맥 주소라 그래요. 맥 주소. 이맥 주소는 공개하면 큰일 납니다. 이맥 주소가 공개가 되면은 그 집은 그냥 100% 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커들은 이맥 주소를 알아내려고 애를 써요. 그럼 아무리 IP고 뭐고 따질 필요 없어요. 맥 주소만 있으면 그게 임자예요. 예. 이게 주민등록증, 완전히 얼굴을 탈바꿈한 자기만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의 고유번호예요. 이 통신장치의 고유번호.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가야 돼. 너 신분증이 뭐냐? 아, 내 집이 비밀번호가 이거야. 내집 주소를 안다는데, 내 집에 비밀번호 안다는데 누가 터치하겠냐 이거죠. 맥 주소를 공개가 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공유기 같은 거를 사용하실 때, 공유기를 사용하실 때 와이파이를 연결하잖아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면은 다 연결되잖아요. 이거를 개방해놔도 상관없어요. 맥 주소를 등록시키지 않은 컴퓨터들은, 스마트폰들은 와이파이를 작동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빠 핸드폰, 그럼 아빠 핸드폰에 맥 주소가 있어요. 핸드폰에도 맥 주소가 있어요. 통신 장치니까. 그다음에 건너방에 있는 뭐 노트북에도 맥 주소가 있어요. 그럼 미리 공유기에다 다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설정된 맥 주소 컴퓨터만, 스마트폰만 통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개방을 해놔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맥 주소를 알면 그맥 주소를 통해서 내 거를 또 등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관리하는 컴퓨터의 맥 주소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커들은 그맥 주소를 깨트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킹을 당하지 않으려면 맥 주소를 보여주면 또안 되니까는 그걸 안 보이려고 또 애를 쓰는 거죠. 서로 그렇게 싸움박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IP 컨피그고요. 자, 1번.
핑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인터넷상에서 채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건 채팅이죠. 인터넷 속도가 느릴 경우는 어느 구간에서 정체가 있는가 알기 쉽게 서비스 경로를 추적하는 기능이다. 3번, 현재 그 인터넷 연결된 정상적으로 네트워크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그렇죠?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명령 프롬프트창에서 작업하다가 윈도우로 복구하려면, 아까 제가 명령 프롬프트 명령을 걸었다가 X 닫았잖아요. 근데 본래는 여기서 과거에는 이 컴퓨터가 이렇게 시커먼창으로 되어 있었어요. 시커먼창. 아예 다. 그러니까 닫기 단추가 없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EXIT. 엑시트라는 수가, 엑시트. 답이 엑시트예요. 네 번째. 예전에 화장품 이름도 그거 있었어요. 엑시트로 탈출하라. 그게 뭐냐면, 여기 비상구, 비상구. 비상구가 엑시트잖아요. 그러니까 저 비상구는 엑시트고요. 우리 키보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건 ESC죠. ESC는 이스케이프의 줄임말이에요. 요게 달라요. 자, 일단은 EXIT라는 게 있고요. 엑시트가 있고, escape라는 게 있어요. escape. esc 줄임말, escape. 요거는 길이 정해져 있는 탈출이고요. 얘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은 탈출이에요.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다가 esc를 누르거나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오른쪽 버튼 눌렀는데 esc 누르면 빠져나가는 거고. 뭐, 인쇄 명령을 걸으려다가 esc 누르면 취소가 되고. 언제든지 esc 누르면 취소가 되는 거고, exit는 딱 정해져 있어요, 길이. 그러니까는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면 엑시트로 탈출하시오? 그러면 이 화장품을 발라야만이 피부 트러블이 사라진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 화장품의 의미를, 이름의 의미를. 아, 화장품의 이름이 예뻐야 좋은데, 엑시트 그러니까 뭐 비상문이야, 뭐야? 에이, 안사. 망하는 거예요. 이름을 잘 써야 돼. 사람 이름도 잘 써야 돼. 그렇죠? 개똥이 이렇게 하면 흉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거를 좀 보면은, 우리 책에 뭐가 있어요? 세대별 특징 나와 있어요?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세대별 특징이 나와 있어요. 1세대는 뭐고, 2세대는 뭐고, 3세대는 뭐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세대별 특징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컴퓨터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시점을 1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니고, 약 5000년 전에 조판을 만들었던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계산기가. 그러다 1600년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계산기를 만들었고, 더하기 뺄셈을 할수 있는.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1700년대 와서 이제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것까지 할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고, 뭐 1900년대 들어와서 뭐 통계를 내기 위한 어떤 계산 도구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1941년도쯤에 세계 최초로 기계식 컴퓨터가, 기계식 계산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름이 여기 나와 있나요?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죠? 네, 마크 1이라는. 연도는 중요치는 않아요. 1941년 전쯤에 마크 1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하버드 대학하고 그다음에 IBM이 공동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국책 사업으로. 미사일 탄도 계산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빵 쏘면 저한테 가야 되잖아요. 이게 딴 데로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이쪽 산 넘어서 미사일을 날렸는데 건너편 산으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계산한 건데, 그러다가 이제 1940몇 년, 뭐 46년 뭐 이렇게 되고, 이때 이제 애니악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애니악. 발음도 그러네. 이거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만들었어요. 에커트하고 머클리라는 두 교수가.
에커트와 머클리라는 두 교수가 이거를 만들어요. 원자 핵 반응 분열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당시 때 컴퓨터가 1세대예요. 그때는 진공관을 사용했다고 나와요. 진공관. 진공관 보셨어요? 간혹 보면 진공관으로 나와 있는 그 앤틱 뭐 라디오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형광등 굵기 정도 돼 있는데요. 한뼘 정도 돼요. 진공으로 된 관이에요, 말 그대로. 예, 거기에 불빛이 막 번쩍번쩍거리게 되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라디오도 만들었고, 옛날에 텔레비전도 만들었고, 대한뉴스 해갖고 예전에 오래된 그런 영상에 보면은, 이제 받침대 있는 텔레비전 보셨어요? 가운데 이렇게 여닫이 돼 있는 거 이렇게? 그럼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가운데 떡 있고, 그게 진공관으로 만들어졌어요. 진공관은 여차하면 폭발합니다. 열도 많이 나요. 그 당시 때 컴퓨터는 엄청나게 뜨거웠고요. 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한 30톤 정도 됐대요. 30톤. 가로, 세로 한 35제곱미터. 높이는 한 3층 정도 높이. 굉장히 큰, 거대한 건물. 전기도 많이 먹어서 펜실베니아 주에 나가는 전기를 차단하고 기계를 돌렸다 하는 설도 있고요. 그 정도로. 그때는 기계 중심이죠, 아무래도. 뭐,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기계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기계를 작게 줄일까 고민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세대, 트랜지스타라는 게 나와요. 트랜지스타는 새끼손톱만 해요. 새끼손톱만 한 거에다가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도입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드웨어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한 뼘씩 되는 진공관이 새끼손톱만한 크기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진공관의 한 10개 분량을 새끼손톱만한 거 하나로 이제 이를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우리 집만한 컴퓨터가 냉장고만한 컴퓨터로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럴 때 언어들이 등장하고 운영체제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반도체. IC는 반도체입니다. 1964년도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IBM이란 기업이 360이라는 IBM 360이라는 컴퓨터를 대형 컴퓨터를 생산해요. 360이라는 이름은 360도를 회전 확 커버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든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치분할 처리, 다중 처리, OMR, OCR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경영 정보화 시스템, MIS, 경영 정보화 시스템에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서부터 컴퓨터가 이제 기업에 등장을 하면서 기업을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분석하고 통계내고 관리하고 이런 쪽. 그리고 이제 4세대, 5세대가 등장하면서 더 성능이 좋아지는 컴퓨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컴퓨터가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4세대 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1979년도에 그 사과 저장 창고, 자기 외삼촌이 사과 농장을 하셨는데, 거기 사과 농장 과수원의 지하 저장 창고에서 뭐를 만들어가지고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컴퓨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기업 이름도 애플 컴퓨터로 창립했다가, 이제 이름 자체가 애플로 바뀌었죠. 컴퓨터라는 말은 빠졌고. 그러다가 자기 기업에서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일선에서 이제 쫓겨나요. 그러다가 회장에서도 물러나죠. 너 당신 나가시오. 왜? 경영을 못한다는 이유로. 잘은 만드는데. 그래서 애플이 그냥 점차 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영주들이 스티브 잡스 다시 오세요 해서 스티브 잡스가 다시 복귀한 거예요. 복귀해서 만든 게 아이팟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그냥 확 올라온 거죠. 아이폰도 그때 만들고. 아이패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맥이라고 하는 컴퓨터는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그래픽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쪽에는 맥을 쫓아갈 컴퓨터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토샵도 맥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일반 우리 PC들이 성능이 좋아지니까 여기에 포토샵이 들어온 것뿐이지. 원래 포토샵은 맥용이에요. 맥. 지금도 비싸요. 맥은 비싸요. 왜냐면
야매용으로 돌아다니는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사용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전문가들만 쓰는 거고, 아직까지 음악하는 뮤지션이라든지 이런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다 맥을 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능이 그만큼 좋다. 자, 그 다음에 직접 회로가 있는데 IC라고 하는 것이, IC라는 것이 조금 모이면 스몰 스케일 IC, 스몰 스케일 조금은 소규모, 미디엄 스케일, 라지 스케일 IC, 그 다음에 베리 라지 스케일 IC, 울트라 라지 스케일 울트라 나오면 끝난 거야. 이제 여기다 슈퍼가 나오려나? 슈퍼? 슈퍼? 베리. 베리 라지. 굉장히 크죠? 울트라 라지. 슈퍼 라지. 그럼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 울트라 슈퍼, 뭐, 짱 라지. 뭐 이런 게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세대별 특징도 시험에 냅니다. 세대별 특징도 시험에 내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면은요, 5세대, 5세대. 5세대는 굉장히 좋은 거, 굉장히 어려운 거를 하는 게 5세대인데, IC는 3세대예요. IC는 3세대고, 4세대는 그런 대규모 IC가 들어갔고, 초고밀도 IC가 들어갔고, 요 뒤에 있는 I가 IC예요. 집적 회로, Integration Circuit. 모아서 쌓아놨다라는 뜻이에요. IC. 그 다음에 1세대는 진공관, 2세대는 트랜지스터, 3세대는 IC. 3세대는 IC에, 그렇죠? 3번이 또 틀렸네요. 자, 처리 능력 볼게요. 컴퓨터를 좀 구분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비싼 컴퓨터, 싼 컴퓨터.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구분하면 딱인데, 차마 교과서에는 금수저, 은수저라고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거고, 비싼 거, 싼 거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고성능, 큰 거, 작은 거, 크기로 구분하는 방법, 성능으로 구분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해놓는 거죠. 그래서 처리 능력으로 봤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거를 우린 슈퍼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중형, 소형 이런 걸 메인프레임이라고 하고 미니컴퓨터, 미니컴퓨터라고 해서 조그만 거 아니에요. 억 단위로 가는 겁니다. 몇 억씩 가는 거예요, 미니는요. 미니 다음에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게, 서버급이라고 하는 거죠, 서버.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 그래서 워크스테이션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워크스테이션은 말을 안 하고요. 그냥 서버급이라고 보통 표현도 합니다. 성능이 굉장히 좋은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PC 그러면 그냥 소비자,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거라서 성능이 그리 좋지 않은 거. 저렴한 거. 그런 건데, 자동차도 그런 거죠. 대통령이 타는 자동차냐, 일반 국민들이 타는 자동차냐, 나눠지잖아요. 그것도 달라지잖아요. 대통령이 타는 차는 방탄으로 돼 있고, 뭐 총을 쏴도 끄떡없고, 뭐 포탄이 터져도 끄떡없고,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나눈 것처럼, 예, 워크스테이션 하면, PC는 PC 같은데, 외모는 PC처럼 생겼는데, 성능은 굉장히 좋은 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마이크로 컴퓨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CPU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다 마이크로 컴퓨터라 그래요. 그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뭔지는 아셔야 그게 뭐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다 마이크로 프로세스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탑재된 컴퓨터가 마이크로 컴퓨터인데 주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한다 그랬죠? 클라이언트가 손님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클라이언트고. 워크스테이션은 주로 서버 역할을 해주는 거. 네이버에 있는 컴퓨터, 구글에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은 성능이 더 좋아야 되거든요. 서버급으로 사용하는 거고. 근데 워크스테이션은 RISC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뭐 이런 말도 나와 있는데, 또 RISC랑 CISC 두 가지로 나눠요. RISC, CISC. RISC는 비싼 CPU예요. 고성능 CPU를 RISC라고 부르고요. 우리 개인용은 CISC를 쓰는데 간혹 RISC를 쓰기도 해요. 일반적인 데스크탑도 사실은 마이크로 컴퓨터예요. 근데 과거에 뭐 슈퍼컴퓨터, 중형 컴퓨터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 컴퓨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뭐냐면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있어요. 컴퓨터 회로 안에. 이게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제어 장치라는 회로를 꽂고 연산 장치라는 회로를 꽂아가지고 두 개가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가 작아지다 보니까 장치를 따로따로 꽂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두 개를 하나의 회로로 묶어놓자.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를 하나의 회로로 딱 붙여버리자, 하나로. 그래서 그걸 하나로 꽂아버리자. 그게 흔히 말하는 CPU예요. 그게 CPU. 뭐 인텔 펜티엄 CPU 이런 광고 나오잖아요. 인텔 펜티엄 CPU가 우리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두개 붙여놓은 크기? 요 정도 두 개? 아니면 뭐한세개 정도? 여성 손으로는 한세 마디? 세 개? 명암을 정사각형으로 작 줄여놓은 크기 정도. 별로 안 크죠, 그렇죠? 그 정도 크기에 돼 있어요. 근데 과거의 슈퍼컴퓨터? 지금은 또 슈퍼컴퓨터가 일반 CPU를 꽂아요. 지금도 슈퍼컴퓨터도 마이크로컴퓨터처럼 작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 만들어진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인텔 CPU, 인텔 CPU 아시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컴퓨터에 들어간 CPU를 뭐 25만 개를 병렬 연결해가지고 처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하는 말이 그게 그뭐 중국 니네 거냐 이거야. 인텔 CPU는 미국 건데 미국 거를 꽂아놓고 자기들이 구조를 만들었다고 그게 니네 거냐? 미국 거지? 하고 막 웃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중국이 그래? 그럼 우리가 만들만. 그래서 자기네들이 CPU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는 중국이 갖고 있어요. 텐징 대학에 있어요.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인데 천경? 일체 천경을 계산하는 천경계를 정경, 조가 아니라 이 컴퓨터는요 1초에 32억 번 정도 연산을 움직여요. 회로가 전기적 신호가 32억 개를 계산하는 건 아니고 32억 번을 움직여요. 그러면 빠르면 32억 개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32조도 아니고 천경, 천경. 그러니까 우리가 거북이가 걸어갈 때 비행기가 슉 날아가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무섭습니다. 사람 태우고 또 우주선 쏴가지고 또 도킹하고 그랬잖아요. 세계 세 번째로. 미국, 러시아, 중국. 무서운 나라는 맞아요. 우리나라도 기술이 좋아요. 우리나라도 슈퍼컴퓨터를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냈어요. 5년 내에 국가가 이러이러한 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있었어요.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중소기업이 만든 거안 쳐주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이 재밌는 게 뭐냐면 순수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건 아니고 부품은 어차피 외국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기술이 없으니까. CPU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반도체는 삼성이 만들지만 CPU는 우리나라 기술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외국 기술을 가져와서 그거를 우리가 연결을 해서 쓰는 거죠. 중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데 굉장한 성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세계 500대 슈퍼컴퓨터에도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세계 최대 500대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그 중에 기상청 슈퍼컴퓨터라든지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당당히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이 만든 것도 올라가 있고, 현재 수출도 하고 있어요. 국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성능이 웃돌아요.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자, 데스크탑은 뭐냐면,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컴퓨터예요. 데스크니까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거고요. 랩탑은 뭐냐면 무릎 위에다 올려놓는 컴퓨터를 랩탑이라 그래요. 자, 이게 휴대용이라서 랩탑, 노트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데스크탑, 랩탑, 탐탑 세 가지예요. 책상에다 올려놓는 거 이거예요. 우리 컴퓨터. 근데 옛날에는 책상에 올려놓는 게 납작하게 올려놨었어요. 옆으로. 그러다가 타워형이 나왔어요. 타워형. 우리가 지금 쓰는 타워형. 세워놓는 거. 이걸 다 데스크탑이라고 하고. 랩탑은 무릎 위에 올려놓을 정도로 좀 가벼운 거. 그런데 어느 기업이 마치 책처럼 펼친다 그래서 노트북하고 나온 거예요, 노트북. 그러니까는
그다음부터는 다 노트북 컴퓨터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상품 이름이에요, 노트북은. 특정 상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휴대용 컴퓨터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노트 크기만한 컴퓨터를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무릎 위에 널려놓는 거를 다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랩탑, 랩탑. 그 다음에 팜탑이라고 하는 거는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는 거. 옛날에 팜탑이라고 해서, 지금, 갤럭시 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 두께는 좀 두껍고, 거기에 키보드가 다 붙어 있어요. 화면은 작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화면도 작고 불편해. 성능도 아주 엉망이고. 왜냐면 그게 옛날 386 시절, 286, 386 시절에 있었던 거니까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286 컴퓨터 자체도 성능이 안 좋은데, 그거보다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팜탑이라는 이름이 사라졌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얘를 팜탑 계열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는 뭐냐면 개인 휴대용 단말기라는 PDA, 개인 휴대용 단말기라는 PDA하고 노트북 기능을 합한 건데, 노트북은 흔히 말해서 펼쳐놓고 화면장치가 있고 밑에 본체에 키보드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냥 화면만 있는 거예요. 화면만. 화면 장치에 본체가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갤럭시 노트 큰 거, 태블릿 같은 거 있잖아요. 7인치, 8인치 같은 거, 아이패드 같은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터치스크린이나 아니면 뭐 펜을 이용해서 입력한다든지 하는 거. PDA는 뭐냐면은요, 과거에 그 폴더형 핸드폰이 있었잖아요, 폴더. 폴더도 있었고, 그냥 플릿이라고 하나? 이렇게 일자로 생긴 거. 이렇게 핸드폰 이런 거 있었잖아요. 폴더는 접는 거고. 근데 이게 워낙 커졌어요. 화면이 커지면서 전자 수첩 기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좀 되고,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PDA, 개인 휴대용 단말기라 그래서 PDA로 팔았고, 이때 가장 많이 활용했던 사람들이 대리운전하는 사람들. 택배하는 사람들. 통신이 잘 되니까는 그거를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냥 뚝딱 멈춰버렸죠. 일반 PDA 시장은. 스마트폰이 그걸 잠식해 버린 거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처리 능력에 따라서 분류할 때 슈퍼냐, 뭐 미니 컴퓨터냐, 마이크로 컴퓨터냐 하지만 범용은 다른 거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RISC 계열의 프로세스를 채택하는 컴퓨터는 워크스테이션이다. 메모를 잠깐 해드리면은 RISC가 있고요. CISC가 있어요. 이거는 고성능 CPU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편적인 CPU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들은 CISC를 탑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RISC CPU를 탑재하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제 새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때는 RISC CPU를 탑재하려고 그래요. 근데 RISC CPU가요, 보통 몇백만 원씩 해요. CPU 하는 게만. 근데 개인이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 의미가 없고요. 한 30만 원짜리. 근데 보편적인 CISC CPU도 3, 40만 원씩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하는 이 컴퓨터들은 컴퓨터의 처리 능력도 좋지만 그래픽 처리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픽 처리 능력이 없어요. RISC는 그래픽 처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사람한테는 안 돼요. 단,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탑재하면 돼요. 그래픽 카드를. 그래픽 장치를 별도로 탑재하면은, 뭐, 엄청난 거죠. 여러분, 힘을 따지면 덤프트럭의 힘이 좋죠. 그렇죠. 근데 안락함을 따지면, 아유, 덤프트럭 불편할 것 같아요.
여행 갈때 덤프트럭 타고 어디 가긴 그렇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런 거안 따지거든요. 성능, 힘이 좋으면 최고예요. 그렇죠. 그 덤프트럭 같은 그런 능력, 힘을 갖고 있는 게 RISC CPU예요. 굉장히 좀 무서울 정도로 성능이 좋죠. 자, 그 다음 데이터 취급.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주로 아날로그를 쓰느냐, 디지털을 쓰느냐 하는 걸 따져보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디지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온도, 전류, 속도. 예를 들어 용광도 온도를 잰다. 그러면 3270딱 떨어진단 말이야. 디지털로 측정하니까 보통 그렇게 나오는데, 3270도나 3271도나 의미가 없잖아요. 용광로 온도가. 3270하고 이제 끊어지지만, 세밀하게 보면 세밀하게도 나오겠죠. 옛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기 겨드랑이에다 이렇게 찔러주면은, 이렇게 보잖아요. 체온이 몇 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차공을 딱 꽂으니까 애기가 울어. 지금 어때요? 그냥 귀에다 대고 탁 누르면, 체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디지털을 편리하게 쓰는 것뿐이지. 근데 아날로그는 주로 특수한 경우에 사용해요. 특수한 경우. 이런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고, 아날로그로 입력받아서 디지털로 바꾼다든지, 디지털로 입력받아서 아날로그로 바꾼다든지, 특히 저거. 지진. 지금 경주에서 지진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진도 나타나고. 그런 지진이 디지털로 나타나요? 아날로그로 나타나요? 수치가 이렇게. 아, 그래프가 나타나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아날로그란 말이에요.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야죠. 그게 종이에다 출력됐잖아요. 그 많은 종이 아깝지 않아요? 그걸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계속 종이에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컴퓨터, 일반 디지털 형태로 저장을 해야죠. 입력은 아날로그로 받아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지털로 처리를 해줘야 100만 년이 가도 보관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걸 하이브리드라 그래요. 하이브리드. 아날로그 디지털을 혼합한 거. 이제 중요한 거는 입력은 디지털은 어떤 형태, 아날로그는 입력이 어떤 형태인데, 우리 그 표에 보시면 연산 형식. 산술 및 논리 연산할 거냐, 미적분 연산할 거냐. 그리고 디지털이 느려요. 아날로그가 빠릅니다. 왜냐면 아날로그는 딱 고일만 해요. 용광로 온도, 용광로 온도만 재는 거지 사람의 체온은 못 재요. 사람의 체온을 재는 그 기계는 사람의 체온만 재는 거지 용광로 온도를 또못 재요. 아날로그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을 켜면 바로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컴퓨터는 어때요? 컴퓨터 켜서 엑셀 실행하고 파워포인트 실행하고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느린 편이고, 또 아날로그는 증폭 회로를 사용하는 반면에 디지털은 논리 회로를 사용한다. 논리 회로를 사용한다. 요거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 1번 문제.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사용 목적과 취급하는 데이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분류되지 않는 것 3은 세 가지예요.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혼합형이잖아요. 예전에도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많이 나왔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하고 전기하고 같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휘발유하고 가스를 같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건 하이브리드라 그래요. 혼합. 그 다음에 특성에 설명한 것 중에서 부화된 숫자와 문자, 이산. 이산은 뭐냐면 1, 2, 3, 4 이런 걸 이산이라 그래요. A, B, C, D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이건지 저건지 구별이 잘 모르는 거. 이건 이산이 아니고 딱 떨어져 있는 거. 손을 뭐 예를 들어서 쌀을 한줌 이렇게 쥐었다 손에. 한 줌. 그럼 한 줌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요. 이런 건 이산이 아니고 1리터. 2리터, 뭐 10g 라고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걸 이산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것들은 디지털이고요. 증폭 회로를 사용하는 건 누구다? 아날로그. 증폭 회로는 아날로그. 자, 자료 구성의 단위. 자료 구성의 단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얘들도 시험에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문제 나와 있잖아요. 순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름이라는 걸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 회원 가입할 때 어떻게 나와요? 이름 입력하세요. 원하시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이름 여기에 뭐 아이디 뭐 패스워드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여기에 뭐 홍길동 하고 이렇게 입력할 거 아닙니까? 뭐 아이디는 뭐 AAA, 패스워드는 BBB 뭐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요 글자 이 이름이라는 항목이라고 하죠. 항목 다른 말로 필드라 그래. 필드 항목 이름 항목, 아이디 항목, 뭐 국어 점수 항목, 필드라고 얘기하고요. 그 필드 속에 들어가는 실제 데이터를 이제 이진법으로 쪼개놓고 볼 거냐, 이진법으로 쪼개놓고 볼 거냐, 그게 이제 비트라 그래요. 비트. 예를 들어서 대문자 A는 슈퍼컴퓨터에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슈퍼컴퓨터에서 A예요. 숫자 1은 이렇게 돼요. 그때 요거를 우리는 비트라 그래요. 바이너리 디지트. 비트라는 말은 바이너리 디지트. 다른 말로 이진부호. 둘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바이너리라는 게 둘이라는 거거든요. 둘. 바이스클 그러죠. 바이스클. 자전거. 세발 자전거 말고 두발 자전거. 두 발. 예. 그래서 바이라는 말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런데 이 여덟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바이트라 그래요. 바이트. 8개를 바이트라 그래요. 근데 8개를 한꺼번에 열려니까 어려워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100 0001 1111 0001 해서 4개 이렇게 쪼개요. 쪼개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가. 묶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8개를 쭉 굴렀는데 8개씩 굴르려니까 어려워. 그래서 쪼개서 구분하자. 4개씩 쪼갰다. 그래서 그걸 리블. 네 개의 비트가 모여서 리브를 만든다. 4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한데 모으면 이제 16진수 한 자리를 쓰는 게그 바이트 리브라고 써 있죠, 요거야.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C1. 얘는 F1이라 그래요. 이건 이제 리블로 표현한 거예요. 리블로 표현한 하나씩 쪼갠 거예요. A라고 말하면 바이트. A라는 영문자예요, 영문자를. 컴퓨터에서 저장할 때는 1100 0001 하고 이진수 8자를 쪼개고, 그걸 각각 16진수로 하나씩 쪼개니까 C1 하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도 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사람은 여기에다가 뭐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로 표현됐지만, 이게 컴퓨터에 저장될 때는 이상한 이런 기호로 다 표현되어 있어. 그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그렇다더라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워드는 뭐냐면, 이제 컴퓨터 내에서 처리하는 단위인데,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 풀워드는 4바이트. 네 글자. 하프워드는 2글자. 더블워드는 8바이트. 8글자.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회원에 가입을 하면, 한 사람의 회원에 가입하면 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항목들이 쭉 있잖아요. 성적표에 가보면 학년, 반, 번호, 이름, 무슨 점수, 몇 점, 뭐몇 등,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줄, 한 사람에 관한 것. 이거를 레코드, 한 줄에 관한, 하나 이상의 관련된 필드가 모여서 구성된 항목의 이름, 레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한다 그러면 한 줄. 엑셀에서 데이터 입력할 때줄 단위로 입력하잖아요. 그 레코드 한 줄. 그런 것들을 다 묶어놓은 거를 파일. 근데 그거를 여러 개로 묶을 수가 있어요. 100개든 1000개든
그게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상관없이 난 5개씩 묶을 거야, 10개씩 묶을 거야. 이렇게 우리 블럭 잡잖아요, 블럭.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블럭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블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줄. 레코드를 여러 개 묶어 놓은 거를 블럭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벽돌을 쌓죠. 벽돌을 쌓는 사람이 실력이 좋은 사람이고 벽돌을 지고 나르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벽돌을 공장에서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와요? 차로 싣고 오죠. 차로 싣고 올거 아닙니까? 그게 블럭이에요. 그게 블럭이라고. 근데 그 블럭을 또 공사장에 3층이든 5층이든 또 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한 짐을 졌다? 그것도 블럭이에요. 작은 의미의 블럭이고, 그거를 이제 집 짓는 사람이 쌓을 거 아닙니까? 하나씩 하나씩 쌓잖아요. 그건 레코드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집이 완성이 됐어요. 5층이든 10층이든 집이 완성됐어요. 그럼 그게 파일이에요. 한 덩어리, 한 집, 하나의 완성된 거. 성적 파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적 파일. 파일이라고 부르고, 그런 파일들이 서로 연결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2016년도 4.4분기, 여기 103기 수강생 명단. 그게 하나의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강사 현황 파일도 있을 거고요. 강사 급여 현황 파일도 있겠고, 강사료 지급 현황도 있겠고, 장비들 모아놓은 거, 장비들 기록해 놓은 장비 현황 파일도 있겠고, 그런 거를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된다? 중부여성발전센터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표현을 좀 하는 건데, 세밀하게 내지는 않아요. 이런 걸 세밀하게 내는 거는 정보처리 관련된 자격증이고, 우리 시험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다음에 코드. 코드도 되게 많아요. 코드도 되게 많아요. 자, 쉬운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자료의 단위가 작은 거에서 큰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이런 거 정도 나오는 거예요. 비트가 뭐고 바이트가 뭐고 막 따지기도 하지만, 예. 비트, 바이트, 아이템, 레코드, 워드. 1번은 틀렸어요. 왜? 레코드하고 워드 순서가 달랐잖아. 그리고 워드가 아이템 밑으로 내려가야 돼. 비트, 바이트, 워드, 아이템, 레코드. 두 번째가 맞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슈퍼컴퓨터에서는 대문자 A를 어떻게 표현이 되고 숫자 1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코드라 그래요. 코드. 코드. 근데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가 있고, 얘가 글자가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코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옷 같은 거 사면은 옷 뒤에 이렇게 택 붙어 있잖아요. 꼬리표 같은 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바코드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 바코드도 뭐예요? 코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구구절절이 이 옷은 얼마입니다라고 쓰기가 뭐하니까는 남들 잘 모르게 코드를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탁 찍으면, 아, 우리 회사, 우리 가게에서 어떤 물건 하나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수입이 얼마가 생겼다. 이렇게 매출이 얼마가 생겼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진화 10진 코드라는 게 있고,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고, EBCDIC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 EBCDIC 코드는 BCD 코드를 확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러를 검출할 때 쓰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로 오늘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으면 여러분 그걸 보고 이게 정확한 글자인가 아닌가 의심을 안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누구다라는 걸 떠나서 글자가 오면 아 이거는 A라는 글자가 분명히 맞을 거야 라고 그걸 의심치 않고 A구나 B구나 읽어요. 근데 지금 왜 통신이 좋으니까 무선이든 유선이든 통신이 좋아서 그런데 과거의 통신은 오로지 전화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같이 50대가 넘어가는 세대들은 시외전화 걸때 어떻게 했냐면 우체국에 가서 시외전화 신청을 해요. 그럼 저쪽 1번 부스로 가세요. 그래 공중전화처럼. 그럼 거기에 연결을 해줘요. 그럼 거기에서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시외 사람하고 집에 전화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외전화를 걸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집에 전화기가 있으면 집에서 띡띡띡 눌러서 하는 건데, 그때는 또 드르륵 드르륵 돌렸었죠. 그렇죠. 근데 통화를 하다 보면요, 잡음, 혼선, 옆집 소리도 들리고, 지직지거리고, 무슨 소리인지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통신선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갈까? 안 가. 그래서 나오는 게 에러 검출 코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러 검출 코드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낸 글자가 123인데 저 사람이 123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야, 너123 보낸 거 맞아? 맞아. 틀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전화를 통해서 보내는 글자는 개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컴퓨터로 통신을 보내면 많이 갈거 아닙니까? 그 많은 거를 어떻게, 야, 네가 보낸 전화 내용이, 문자 내용이 이런 거니 하고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기계가 점검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페리티라고 하는 체크비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해밍 코드도 있어요. 근데 페리티는 뭐냐면 에러 검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 여기 글자 틀리게 온 거야. 검사만 하는 거야. 그럼 틀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지. 반성해야지, 반성. 물건이 잘못 왔잖아. 야, 네가 보낸 데이터 중에 요거 잘못됐어. 반성해. 그러면 저기서 다시 또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니까 갔다 왔다 또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뭐가 있냐? 해밍 코드가 또 등장해서, 해밍 코드는 뭐냐면 에러가 발견됐어. 그럼 네가 고쳐. 이게 네가 고쳐. 내가 123이라고 보냈는데 122로 갔어. 그럼 본래가 123인지 확인하는 기능을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123이 122로 저기 들어왔다 그러면 고쳐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검사를 해볼 거 아니에요. 검사했더니 잘못 들어왔어? 그럼 네가 알아서 고쳐라. 이거지. 고쳐라. 그래서 해밍 코드는 검출도 가고 교정도 하는 코드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교정을 하는지는 시험에 내지도 않고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페리티 체크비트하고 해밍 코드만 책두 가지만 하세요. CRC나 BSC는 하지 마세요. 시험에 초기에는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안 보입니다. 못 봤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한 5, 6년, 한 7, 8년 동안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마세요. 지금 이거 쓰지도 않아요. 사실은 지금도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할때 이런 에러 검출 코드 안 써요. 왜? 에러가 안 나거든. 100만 번을 해봐도 에러가 안 나. 이제는 원체 통신이 좋아서 광통신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제는 쓰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게 있다. 있다더라. 왜? 전설따라 삼천리에 있었다. 이거지. 역사 속에.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문제는 이제 한글 코드.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도입된 지꽤 됐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성능이 좋았던 슈퍼컴퓨터가 1966년에 들어왔어요. 네. 파콤 222이라는 컴퓨터가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이게 1966년도 한국 생산성 본부에 들어왔어요. 그때 대통령이 뭘 들여오길래 저렇게 난리냐, 이거야. 저게 컴퓨터랍니다. 그게 뭔데? 굉장히 빠르게 계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 내용이 신문에 뭐 굉장히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 이런 군대에서도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컴퓨터가 들어왔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슈퍼컴퓨터가 여러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상청에도 몇 대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통계청에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스템공학센터라고 하는 곳에도 슈퍼컴퓨터,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가 현재 들어가 있고. 이런 컴퓨터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때 컴퓨터들은 다 영어를 사용하는 거죠? 영어잖아, 영어. 우리말 윈도우가 아니잖아. 얘들은 윈도우를 쓰는 게 아니죠. 자기네들 운영체제가 따로 있겠지.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만든 8비트 컴퓨터도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말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말 윈도우가 아니라, 우리말 도스가 아니라, 그냥 글자라도 우리말을 입력하자라고 해서 청계천 세운상가, 종로 4가에 있는 청계천에서 그 세운상가 사람들이 이 코드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조합형 코드였어요. 조합형 코드. 일명 세운 코드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완성형 코드를 만들어냈고, 그 완성형과 조합형에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걸 혼합을 할수 있는 통합형 한글 코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유니코드라는 걸 사용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우리말은 한 1바이트. 영어나 숫자는 1바이트고, 영어나 숫자는 1바이트고, 우리말이나 한자는 2바이트고. 조합형도 영어나 숫자는 1바이트고, 한글은 2바이트. 무슨 얘기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네 글자가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는. 숫자 네 자리하고, 자, 여기는 네 글자지만, 여기는 두 글자면 대충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코드가 이래서 그런 건데, 제가 글꼴을 한번 바꿔볼게요. 잠깐만. 채자 글꼴을 쓸게요. 도듬 채자. 자, 보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영어 두 글자에, 숫자 두 글자에, 우리말 한 글자 들어가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은 두 글자씩 먹어요. 두 글자 2바이트라고 부르고, 예, 우리말하고 한자는 2바이트고, 그 다음에 영어나 숫자. 영어나 숫자. 그 다음에 일반 기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기호들은 1바이트고. 이렇게 됐단 거죠. 이제 보기 싫어서 제가 다른 글꼴로 바꾼 것뿐인데, 보통 그렇게. 근데 유니코드는, 2000년에 만들어졌어요. 2000년에 전 세계에서 유니코드라는 거를 이제 통일시키자 그래서 유니코드를 만들었는데, 유니코드는 숫자나 글자나 우리말이든 영어든 러시아든 한자든 일본말이든 다 2바이트. 모든 전 세계 알파벳을 다 2바이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전 세계 모든 알파벳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컴퓨터에서 일본어도 입력할 수가 있고, 러시아 말도 입력할 수 있고, 이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내가 러시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러시아 말도 나오고, 일본어 사이트에 가면은 일본 말도 나오고, 근데 과거에는 글자가 깨졌단 말이에요.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나와요. 그게 유니코드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문제 볼까요? 에러 검출뿐만 아니라 교정도 할수 있는 코드는 무슨 코드라고요? 해밍 코드. 해밍 코드고요.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이다. 아스키는 뭐냐면 페리티 비트를 이용해서 오류 검출과 교정이 가능한 거는 해밍 코드죠. 오류 검출이 되는 거니까 교정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표준 아스키 코드는 3개 전 비트와 4개 디지트 비트로 구성되고 주로 개인용 컴퓨터, PC나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2번도 틀렸네요. 7비트를 사용하고 영어 대소문자, 숫자, 문자, 특수제어 문자들을 표현할 수 있다.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며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현에 적합하도록 확장된 코드이다. 답이 뭐예요? 세 번째.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문자, 문장부. 문장부라는 건 뭐예요? 점, 마침표, 느낌표, 괄호 열고 닫고, 뭐, 이런 거. 따옴표, 이런 거. 그런데,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현에 적합하도록 확장된 코드는 아니고요. 예, 답은 3번입니다. 3번. 잠깐 쉬었다가요. 중앙처리 장치는 다음 시간에 하고, 엑셀 실무 실기 들어갈게요.